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양다행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주말인데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답니다. 제가 사는 곳은 어제 밤부터 비가 오더라고요. 새벽에는 또 천둥도 치고 그러다가 오전에는 조금 비가 그쳤어요. 근데 또 오후에 비가 또 한바탕 퍼붓 것 같답니다. 지금은 또 조금 그쳤어요. 이게 보면은 난간 때 보이시죠? 빗방울이 저렇게 송글송글하게 맺혀 있는 거.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. 비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저희 집에 그 3단짜리 그 앵글이 있어요. 그 3단짜리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하고요. 또 새물이야도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이 아이 난화분에 자라고 있는 아이, 수영이 멋진 아이 백봉국이랍니다. 꽃도 아주 예쁜 아이죠?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옆에 있는 얼큰이 백봉. 이제 이 아이가 백봉이고요. 여기 이 아이는 미니 소홍엽국인데요. 지금 이제 꽃도 한참 계속 피고 지고 했었거든요. 지금 이제 꽃이 다 지고요. 이제 하엽만 저렇게 많이 지고 있네요. 이게 목질화로 커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제거를 해주려고 했는데요. 그냥 놔뒀어요. 이 아이.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아틀란티스랍니다. 잘 자라고 있어요. 선인장들. 그때 분갈이 해줄 때 꽃대가 세 개가 큰게 봉오리가 있었는데요. 떨어져 버렸어요. 떨어져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답니다. 그리고 도테랑도요. 도테랑이 조금 시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그래서 지금 요 밑에다가 내려놨는데요. 지금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잎이 이렇게 활짝 퍼져버렸어요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박하장이고요. 샐러드볼, 이 아이 샐러드볼, 이 아이는 앙우랍니다. 원종 프리티, 초록초록하죠? 그래도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렇게 목질화로 커가고 있어요. 이 아이도 리틀 부티인데요. 이렇게 목질화로 자라고 있고요. 지금 색감은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져가지고 연두연두 하고 있답니다. 야곱새니금. 야곱새니금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되게 수영 예쁘게 자라더라고요. 저희 집에 염자. 미니 염자인데요. 꽃피는 염자. 이 아이가 조금 얼음땡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꼬집기를 해줬는데요.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. 이 아이도 색감이 되게 예쁜 아이죠. 다 빠졌어요, 지금은. 지금 다 전부 거의가 다 저희 집에 거는 다 초록등이밖에 없답니다. 이 아이 당인 합식해준 아이들인데요. 초록초록하게 지금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. 이렇게 백분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
백분가루가 있는 그런 당인인데요. 당인도 물들면 되게 예쁜 아이랍니다. 저희 집에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. 제가 몇 개를 더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요. 처음에 요 꽃화분 있죠? 요 꽃화분에 요 아이가 분갈이가 돼 있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빼서 여기 빨간 화분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줬고요. 여기는 더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좀 큰 애하고 적은 애하고 이렇게 조금 맞춰서 이렇게 두 포터를 합식을 해줬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 조금 커서 이렇게 지지대를 좀 해줬어요. 지지대를 해줬고요. 밑에 보면은요, 자군지 입구지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아가들 이렇게 꼬물꼬물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분갈이 할때 보니까는 여기 그 모두에서 나온 자군은 아닌 것 같고요. 입구지 야가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냥 이대로 그 포터에 있는 그대로 수영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분갈이 해준 거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수영 예뻐질 것 같아요. 요 아가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갈이 해준 거고요. 요 아이들은 그 키가 엄청 크는 아이고요. 적심도 되고 입꼬지도 된다고 합니다. 참 입꼬지가 된다고 합니다. 꽃은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완전히 가을 느낌이 나죠? 이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위에서 잡으니까 더 정말 예쁘네요. 와, 진짜 예뻐요. 색감 보세요. 이제 맨 처음에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키워서 적심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밑에 입꼬지를 지금 입장을 두 개를 나눠봤는데요. 입꼬지가 되나 입장을 밑에 나눠봤습니다. 와, 색감 보세요. 정말 예뻐요. 진짜 예쁘다. 이렇게 저희 집에 그 3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하고요. 또 세모리아들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